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좀더 시장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는 빠른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8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및 워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루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워밴드라는 어플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지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2시 50분, 그리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후 9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방송, 한국경제방송을 통해서도 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인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먼저 표현을 한다면, 뭐랄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뭐랄까, 이제, 만만한 시장은 아니죠.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부터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면, 자, 일단 중국 증시가 1.83%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는데, 결국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이유가 좀 있죠.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스몰 딜 얘기가 나왔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12월로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12월로 연기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렸죠. 그 다음날 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아, 관세 철폐를 하기 위해서 관세 철회를 하겠다. 그래서 12월로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로 연기된 거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뉴스가 또 나왔던 것이 트럼프는 관세 철회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시장이 또 출렁거렸죠. 오늘 중국 증시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이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 어떤 말이 붙을 수 있냐? 불확실하다. 불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증시는 방향성 일희이청, 저리이청, 바람 불때 갈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럼 확실한 건 뭘까? 확실한 건 뭘까? 그럼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런 미중 무역 협상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글로벌적인 이슈는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좀더 민감하게 수출을 좀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랄까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또 주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앞에서, 자, 요 자리, 2018년 동안 계속적인 이런 박스권을 이뤘을 때 움직였던 부분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돼가지고 또다시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었는데, 자, 이 자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고가가 막혀 있다는 것은,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중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가 막혀 있었고, 지금 돌파를 했던 것은 미중무역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또다시 돌파가 된 거죠. 그 밑에는 왜 잡아줬어요? 밑에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잡아준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 닫혀져 있던 자리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단에 있던 이런 26,600포인트는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때 고점이고, 지금 여기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이런 26,600포인트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올랐다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추세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 지금 말로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고, 거기에 확실한 것은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하단에서 지지가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협상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다.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 다만 조정만 있을 뿐이다. 조정은 얕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요 포인트 26,600포인트.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거예요.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은 또 2100포인트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요 자리 조금 표시를 해놓고 봐야 되죠. 자, 2100포인트 위로는 연기금만으로 힘들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죠? 쭉 빠지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앞에서에 대한 지지, 앞에서에 대한 이 2100포인트까지에 대한 이런 지지 자리, 저항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됐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7월 24일부터, 요 날부터 볼까요? 7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월 8일. 7월 8일부터 여기가 이제 11월 1일. 자, 11월 1일까지. 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누굽니까? 요 위에 나오죠, 이제.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거기에 은행 팔았고, 기타금융 투신, 보험 팔았고, 금융투자랑 상품펀드도 팔았고요. 지금 연기금만이 샀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샀고요. 기타 법인은 내부자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보이면서 지금 저가 권역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연기금이 많이 샀지만, 여기 위로는 또 다른 시세거든요. 지금 여기 요 2100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딱 막혀 있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오늘 이 자리에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해버렸어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수가 또 빠져버리죠. 지금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사주입니다.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지금 올라갈 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여기까지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로 인해서 유통 물량을 줄여서 조금 저가 메리트를 도입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나타났다면 지금 자리부터에 대한 주포, 그래 앞에 물량이 상당 부분 쌓여 있던 것은 외국인에 의해서 돌파가 돼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만으로 힘들다. 지금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2,100포인트 위로는 외국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줘야지만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 불을 뿜는다. 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이 정말 이제 테마주의 계절이에요. 테마주의 계절이고 매년마다 그래요. 매년마다 11월 달이 보면 테마주,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는 달인데 자,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빠졌죠. 빠지고 메디톡스는 급락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도 다 빠지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뭐한달 동안 올렸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대형주를 안 하시냐? 대표님 왜 대형주를 안 하시냐? 지금 시장에 대형주 하면 욕먹어요. 지금 시장에. 우리가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형주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를 할 시점이 아닙니다. 하면 빠지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를 추천하는 것은 아, 이 종목 빠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당신네들이 사는 거예요. 이말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형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삼성전자를 잠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자, 요 칸이 한 달이잖아요. 한달 동안 올랐던 것을 하루 만에 다 빼버리는. 그 정도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리고 올라올 때에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뭐 조선주나 뭐 경기 민감주 수출주들이 11월 달, 11월 초까지 랠리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차익매물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나타나는 분위기고요. 거기 오늘도 지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보면서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것도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게 250일 선에 대한 신고가 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같이 합쳐서 같이 보자고. 코스피 뭐 전체로 보면 보룡작은 뭐예요? 보룡작 알벤다졸 관련주죠. 알벤다졸. FNF는 의류. 남선알밀 뭡니까? 정치 테마주예요. 이낙연 관련주죠. 부궁철강 이낙연 관련주죠. JMI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오늘 이월드 이낙연 관련주죠. 그죠? 연희정보통신도 그렇고요. SDN도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 여기에서 그 밑에는 뭐예요? 이제 뭐 미래에서 뭐 이런 ETF 이런 것들 상품들이고.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남선알미늄 뭐 오늘 상한가 같고요. 뭐 부국철강 그죠? 오늘 뭐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이월드 그죠? 남아토건 우리가 뭐 생소한 종목군데 지금 오늘 뽑아내고 남아산업 뽑아내는 모습이고. SDN, 아이고, SDN, JMI, JMI, 그죠? 그 HSD, 엔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또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반등폭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다시 한번더 전장으로, 그러니까 정치계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 결정되고 나면 또이 종목군들에 대해 차익 매물이 상당부분 나오겠죠. 당분간은 이런 테마주, 개별주들이 좀더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여기서 한정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주, 이낙연 테마가 움직이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이런 것들이 뭐 안철수 테마주라든지 황교안 테마주로 또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내년에 총선, 내년 4월입니까? 그때 총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인 준비 기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과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던 것이 예전에는 보면 이제 정책 관련주라든지 뭐 인맥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친인척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다면, 최근에 조금 이런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요. 학교별로 움직인 학교별로. 최근에 보면 서울대 동문이다. 여기 적어놨던 이거 옛날 자료입니다. 이거 적어놨던 기업들이 다 올랐잖아요, 지금. 학교 동문 관련으로 지금 많이 올라요. 광주제일고등학교, 뭐 서울대학교. 황교안 전 총리도 경기고 성균관대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은 동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테마주를 볼때 동문 관련은 B급이라고 합니다. B급. 옛날 같으면 정책이나 아니면 인맥 또는 이제 친인척을 가장 우선적으로, 형제 친인척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사실 이제 동문 이런 거는 B급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동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은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 동문을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최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아, 시장은 비이성적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나 비이성적이다. 아유, 참, 시장이 참, 개떡같다. 끝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도태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그럼 이런 흐름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이게 요즘은 동문 관련해가지고 종목군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또다시 한번더 이슈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 자체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정책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동문이나 인맥 관련주가 좀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낙연 관련주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좀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잡는 5G, 바닥 잡힐까? 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KMW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나머지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들도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금 오늘도 매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매수도 상당히 많죠. 지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권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일단 KMW가 반등이 붙여줘야지만 다른 5G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상관은 없더라도 일단은 이 KMW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5G 하면 일단은 KMW에 대한 지금 현재는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군이 반등을 빵 쳐줘야지만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G는 제가 볼땐 요번 주가 바닥이 조금 잡힐 수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KMW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빠졌던 이런 에이스테크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차피 60선 밑으로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예민하게 좀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다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서진네 시스템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던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조금씩 붙일 수 있습니다. 바닥 오랫동안 다졌어요. 자, 우리로도 지금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시세 한번 크게 내고 지금 빠졌었는데 조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어요. 지금 2,950원, 3,000원 정도 이 자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5G 관련주는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주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하웨이 때문이라 했죠. 하웨이 때문에 옛날만큼 올라가기 좀 힘들다. 하웨이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옛날만큼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메디톡스 125일선의 법칙 통할까? 자, 오늘 메디톡스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오른 거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자,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 오늘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 메디톡스가 중국의 신약 허가에 대한 차질 우려감에 신저가를 찍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뭐라 했어요? 유로녹스 중국 허가 심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연기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빠지는 거 한번 어때요? 단계적으로 여기서 한번 자, 주가가 한번 쭉 빠지고 그죠? 또 한번 뚝 빠지고 여기서 반등 붙이 실패가 또뚝 빠지고 또뚝 빠졌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우리가 해봤죠.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를 어떻게 봤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한 반등폭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는 재료의 노출로 봐야 된다. 재료의 노출로. 그러니까 여기 9월 26일 날 이슈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9월 26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메디톡스, 유로녹스 중국 허가 심사 완료 소식의 강세. 완료 소식의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번 그런 뉴스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요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밑에 요 자리였죠. 지금 주가 받는 계산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3만 7,700원이고, 하단이 31만 1,000원. 35만 9,400원. 자,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뚝 벌어졌고, 그 위의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38만 9,300원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어먹는 물량이 존재했다. 거래량이. 그 이익 실현 물량이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여기서 뚝 부러지면서 거래량이 또 터졌다. 이거 투매거든요. 그 언제 봐라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닥 권역이 될까? 앞서서 125일선의 법칙이라 적어놨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125일선에 붙었어요. 125일선에. 125일선은 어떤 의미예요? 10년 동안의 평균 주가죠. 종가의 합입니다. 자, 요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필룩스. 최근에 125일선 붙이자마자 지금 반등 나와가지고, 자, 이 자리에서부터 얼마였어요? 지금 이 자리가 3,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0,000원대까지 약300% 가까이 올라왔어요. 반등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어땠어요? 여기 이 125일선 이탈하자마자 64,400원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는데 반등이 얼마까지? 116,500원까지 약 90%가 올라왔어요. 반등을 90% 올렸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하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 계속적으로 붙었죠. 투매가 계속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빠져왔다는 거죠. 자, 이게 3중 천장 형태입니다. 1, 2, 3.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지금. 어깨, 머리, 어깨. 자, 그리고 빠졌는데, 자, 저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저는 기술적 반등을 좀 붙는다고 봐요. 그럼 기술적 반등이 붙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125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자리부터는 좀더 반등에 대해서 하방을 다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를 좀더 붙일 수 있다. 대신 매수 타이밍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방에서 잡든지 또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봤을 때 36만 원대가 돌파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125일선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관심주. 자, 일단은 대환각인데요. 대환각. 자, 대한과학은 과학 기자재 관련 업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게 이제 드디어 시세가 조금 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다시 머리를 조금 들어서 돌아올리고 있거든요. 요런 기업들. 자, 요런 기업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크게 없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430억이에요. 그만큼 올리기도 쉽지만, 그만큼 급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호가가 좀 빕니다.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썬데이 토즈 진영홀딩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한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굽었다가 갭을 메꾸고 지금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데 자, 여기까지가 1차, 2차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고가를 넘어서면 한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오죠. 지금 주가가. 이게 뭐 애니팡이 잘 났다, 잘 나가지고 반등 나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기업들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낙폭이 컸고, 거기에 게임주들이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 게임에 대한 판호 기대감 자체가 이런 썬데이 토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SD. 엔진. 요게, 이낙연 총리의 동생. 동생이 이제 이계현 씨인데요. 고 이계현 씨가 여기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입니다. HSD.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뭐,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임원진을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계현 씨라고 있죠. 이계현. 여기 이낙연 총리의 동생분이십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계신다. 그래서 이게 임기가 2021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양홀딩스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테마주죠. 진양홀딩스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야권 쪽의 정치 테마주가 되는데.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스물스물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는 좀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이미 붙었는데, 지금 눈치 보기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또 주가 바뀔 수 있거든요. 진양홀딩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조금 잡주들,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면 잡주들이 뭐 정치 테마주, 개별주를 좀 잡주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마음이 조금 동할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뭔가를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만들려고 하면 더 꼬여버려요. 오히려 잘안 된다 싶으면 조금 한타임 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박자, 자기한테 흐름 자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안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끼워 맞추면 주식은 더안 됩니다. 주식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의 흐름에 시장의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한발 후퇴가 되더라도 두발더 가면 돼요. 너무 급하게 조바심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 나가자.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테마주 개별주 이런 종목군들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고 돈이 일단 흐르는 방향대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됩니다. 11월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테마주 그리고 계절주 개별주의 한 달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다시 12월 달에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또다시 12월 달에 강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매일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